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어쨌든 오르내리는 폭이 커서 변동성이 큽니다. 오히려 이럴 때 불안할 수도 있고 올라도 내려도 불안한 장세가 변동성 장세이긴 한데 어떨까요? 내일도 이런 흐름을 조금 더 인내를 하면서 봐야 될지, 자, 내일 살펴봐야 될 이슈들을 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우선 내일 크게 살펴볼 이슈로는 먼저 미국의 실물경제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주요 지표들 중에 하나인 이제 소매판매 그리고 산업생산의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시장에서는 그 5월 소매판매는 예상치가 이제 전월 대비 7.5% 상승하면서 지난달에 발표가 됐던 마이너스 16.4%를 크게 이제 그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산업생산 또한 전월에는 마이너스 11.2% 감소했지만 지난 5월에는 이제 2.9% 상승했을 걸로 전망을 하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5월 지표라는 점에서 그 최근에 그 경제재개의 효과가 좀 가미가 됐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좀 예상했던 이런 우호적인 전망보다 좀 하회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경기 흐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아무래도 파월 연준의장이 그 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증언이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주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그 한국 시간 으로 이제 7시에 그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이제 경제 전망 그리고 통화 정책 관련 발언도 함께 있으면서 이제 관련 이슈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참고로 그 지난 금요일에 파울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 보고서 안에 대해서 미리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그 오늘 이제 저녁에 그 미국의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언급을 하는 이제 일정입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그 제출한 보고서 안에 들어간 내용들을 좀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일단 그 가계와 기업들의 파산 위험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특히 그 S&P 기업들 중에 미국의 그 은행 중 약 3분의 1 정도가 신용등급에 좀 취약하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이제 계속 지금까지 언급이 되어 왔던 미국 내 신용 리스크와 관련한 우려들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외에도 그 통화정책 과 관련한 얘기들로는 파월 의장이 이제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할 수 있고 또한 뭐 고용 불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부양정책에 대해서 언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어제 발표가 됐던 그 개별 회사채 매입과 관련한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점들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그 연준의 의견을 얘기할지를 좀 주목해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여기서 보는 것은 지금 사실 지난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의 실물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것도 하락의 원인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도 실물 지표 하나 보면서 얘기 나올 법한 게 또 있을 것 같아서 요게 조금 시장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지 요런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훈 연구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